따로 산다는 건 어떤 의미고 어떻게 실천해야 할까요? 불교 세계관과 실천 방법을 일반 대중들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교재를 만들기 위해 토론회가 열렸습니다. 남동우 기자입니다. 조계종 자성과 세신 결사 추진 본부는 어제 템플스테이 정보센터에서 부따로 살자 불교 세계관과 실천론 교재 완성을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지난 2013년 5차 자문회의에서 중도 본래 부처 사상을 바탕으로 한 구세대비 실천을 기조로 한 신대승불교의 불교관과 실천론은 사부대중 의식개혁 방향으로 추인했습니다. 또 사부대중뿐 아니라 일반 대중까지 이해할 수 있는 교재를 결사추진본부에서 만들기로 했습니다. 지난 9월 교재 초안을 완성한 뒤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토론회를 마련한 겁니다. 그래서 이 붙따로 살자라고 하는 이제 문제의식하고 중도로 본 본래부터 동체 대비의 문제의식하고 이런 것들을 이래저래 절충하고 꿰어 맞추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루어진 것이 현재 요 내용이고요. 토론회에서 동국대 황순일 교수와 한국학중앙연구원 한영조 교수, 중앙승가대 유승무 교수가 발제를 맡았습니다. 황순일 교수는 모든 생명체와 함께 행복해야 하고 친근해야 하는 불교적 이상은 현대인들에게 꼭 필요한 태도와 동일한 맥락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동체대비 사상에 입각하여 부따로 살자는 것은 오늘날의 이 다종교 다문화 다인종 사회에서 가장 적절한 어떤 우리 불교의 실천 사상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유승무 교수는 위로부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 운동 에너지가 형성되게 하는 전략을 구사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습니다. 부따로 살자라는 내용에 사실은 구체적인 이제 실천 전략이라든가 활동이라든가 영역들 이런 것들이 좀 세세하게 이렇게 제시되어 있는 게 아니라 좀 선언적인 수준의 아마 교재가 쓰이다 보니까 마하사주지 가섭스님과 불교사회연구소 권기찬 사무국장, 종단화합과 개혁을 위한 사부대중위원회 정웅기 총괄처장이 토론자로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BTN 뉴스 남동우입니다.